네, 안녕하세요. 부가 PC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저기 37 손톱깎이 뭐 이렇게 세트를 샀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배는 까놨습니다. 이야, 빨간색으로 돼 있네. 간지난다. 신문지하고 잘 포장해줬네요.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구성품 본품 하나가 다네요. 그리고 가죽 케이스로 된 케이스에 담겨져 있네요. 하드 케이스는 아니네요. 딱딱한. 열면은 실리카 겔도 넣어줍니다. 혹시 그 습도나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녹이 쓸까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밥 먹을 때 같이 넣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자, 37 세트입니다. 보니까 몇 종류가 있냐면은 보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세트가 18,000원. 이거 겁나 싼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굳이 37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제 손톱을 깎아줄 때 37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손톱깎이가 없었는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발톱깎이를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동안 썼는데 제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날이 무뎌지고 막잘안 깎여요. 처음부터 안 깎였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하자가 있더라고요. 안 깎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새로 구매하게 됐고 일단 우리 제일 흔히 많이 쓰는 게 발톱깎이잖아요. 한번 빼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뻑뻑한데요? 새 거라서 그런가? 이게 장력이 너무 세지 않고 딱 적당하네요. 이게 너무 세면은 이게 어린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분들이 못 쓰거든요, 이게. 장력이 너무 세도. 그리고 너무 세면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손이. 그럼 이게 다친다고요, 이게. 그래서, 야, 역시 좀 만들 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잘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무게는 가벼워요. 가볍고,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또 자주 써는 것 중에 요거 있죠? 이게 발톱이나 이렇게 그 손톱을 갈때 쓰는 건데, 한번 살짝 갈아보겠습니다. 어우, 잘 갈리는군요. 잘 갈려요. 야, 18,000원에 이렇게 11개 세트를 쓴다?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요 모델, 상위 모델 중에 하드 케이스 모델도 있어요. 비싼 거 있는데, 그거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한 세트면 한 20년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뭐, 가위도 있고, 가위가 두 개네.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 가위는 위로 꺾인 가위고, 하나는 반듯한 가위네요. 그리고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거하고 손톱용 그리고 여기 뭐그 손톱 위쪽에 살점 같은 거 떼는 거 귀이개인가요? 귀이개가 두개 같은데 귀이개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